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핫 라면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유각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유닛을 밀리미터스, 위드는 166mm, 하이트 246mm,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툴박스에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작품 규격대로 디폴트 사이즈의 위드는 160mm, 하이트는 240mm, 호리젠탈 디바이더스 3, 버티컬 디바이더스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격자 도형을 만듭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격자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 7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A를 눌러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를 열고 액시스를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Alt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의 잠금을 해제하고 다시 Ctrl A를 눌러 전체 도형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색상을 임의의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말풍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오버프린트 퓨리뷰를 선택하여 작업하기 편하도록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의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을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타원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말풍선 꼬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을 그린 후 면색을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타원과 꼬리 부분을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 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친 후 면색을 C80, M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말풍선을 복사하기 위해서 Object Path Offset Path 메뉴를 선택하여 Preview를 클릭하고 Offset의 임의의 마이너스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복사된 오브젝트를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복사합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복사된 말풍선만 선택하고 현재 색상은 면색이 선택된 것을 확인한 후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이 열리면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90도, 왼쪽 슬라이더는 흰색, 오른쪽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말풍선의 반사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Ellipse Tool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말풍선의 상단에 타원을 하나 만듭니다. Selection Tool로 말풍선의 모양에 맞춰 적당히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타입은 라이너, 앵글을 약 마이너스 80도 정도로 설정한 후 왼쪽 슬라이더는 흰색, 오른쪽 슬라이더는 C50, M0, Y70, K0으로 설정합니다. 말풍선을 하나 더 복사하기 위해서 선택 툴로 가장 바깥쪽에 말풍선을 선택하고 Object Path Offset Path 메뉴를 선택합니다. Offset Path 대화 상자가 열리면 Offset의 임의의 수치를 입력하고 Preview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바깥쪽으로 복사된 말풍선을 확인합니다. 이때 Joints를 라운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끝부분이 동그랗게 나오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말풍선을 복사하고 바깥쪽으로 복사된 말풍선만 선택한 후 면색을 C0, M0,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선택 툴로 전체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다음과 같이 완성된 말풍선을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배경색을 원래의 색깔로 되돌려서 완성된 말풍선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A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빈 공간을 클릭하여 Ellipse 대화 상자가 열리면 Width를 100mm, Height 역시 10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을 만듭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를 3.8 정도로 약간 두껍게 설정합니다. 원을 축소 복사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의 1.5% 정도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 사이로 간격이 일정한 원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블렌드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렌드의 옵션을 설정하기 위해서 Object, Blend, Blend Options 메뉴를 선택합니다. Blend Options 대화 상자가 열리면 Spacing을 Specified Steps로 설정하고 22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Blend Options를 설정합니다. 이제 블렌드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Selection 툴로 두 개의 원을 모두 선택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22개의 원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배열된 원들을 편집이 가능한 일반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 오브젝트 익스팬드 메뉴를 선택하고 익스팬드 대화 상자가 열리면 기본 설정대로 OK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경합니다. 복사된 원들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 오브젝트를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언그룹을 클릭하여 하나씩 편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모든 원을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든 후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원의 중심을 정확히 클릭하여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외곽선까지 드래그하여 원을 하나 더 만듭니다. 원의 크기는 기존에 만든 원의 크기와 바깥쪽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면색을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모든 원들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눌러서 옮기면은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색이 채워진 원만 선택하고 Rotate 툴로 Alt를 누른 채 원의 가장 오른쪽 점을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9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셀렉션 툴로 왼쪽의 원들을 함께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쉐임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겹친 부분을 잘라냅니다. 원의 아랫부분이 다음과 같이 잘려나갔음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색이 채워진 원을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로 Alt를 누른 채 원의 가장 오른쪽 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9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복사합니다. 다시 한번 색이 채워진 원을 선택하고 Rotate 툴을 선택하여 Alt를 누른 채 이번에는 왼쪽 점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앵글을 9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election 툴로 원 3개를 함께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양쪽으로 잘라냅니다. 이제 패턴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오브젝트들을 만들었습니다. Selection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외곽에 흰색 크기 조절점이 보입니다. Shift를 누른 채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잘려진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도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옮겨서 정확히 끝점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끝점이 정확히 일치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들어진 패턴을 선택하고 Rotate 툴로 Alt를 누른 채 두 개의 원이 만나는 오른쪽 지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8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복사된 모든 패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만나는 점들이 일치하도록 복사한 후 다음과 같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패턴에서 외곽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기 위해서 Rectangle Tool을 선택하고 패턴으로 사용할 부분 크기만큼 드래그하여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면색은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모두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Make Clipping Mask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완성된 패턴을 확인합니다. 디자인 원고와 확인하여 패턴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일러스트 작업을 수시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B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작업창에 핀 공간에 패턴의 기본이 되는 나선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다음과 같이 패턴의 기본 모양을 그린 후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패턴들을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를 선택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셀렉션 툴로 합쳐진 패턴들을 함께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3번 눌러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음과 같이 배열된 패턴들을 확인합니다. 패턴들을 모두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Ctrl D를 여러 번 눌러 패턴들을 복사합니다. 패턴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패턴으로 사용할 부분 크기만큼만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면색을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사각형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rrange Send to 100으로 설정하여 가장 뒤쪽으로 보내고 다시 Rectangle Tool을 선택하여 배경으로 사용한 직사각형과 같은 크기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패턴과 직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메이크 클리핑 메뉴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완성된 패턴 모양을 확인하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하고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파일에서 라면 사리를 불러옵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인 후 Ctrl E를 눌러 그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라면 사리의 크기에 맞춰 세로가 긴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을 엽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마이너스 90도, 색상 슬라이더는 왼쪽부터 C80, M0, Y100, K0. 두 번째 슬라이더를 적당한 위치에 만든 후 C0, M0, Y0, K0. 이때 로케이션을 20으로 입력하여 정확히 20% 지점에 슬라이더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펜툴로 리본의 꼬리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역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50 정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울기를 어느 정도 맞춥니다. 가운데 있던 슬라이더는 삭제하고 왼쪽 슬라이더를 C80, M0, Y100, K0 마지막 슬라이더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리본 꼬리 부분을 반대편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리본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여 세로각인 직사각형의 중심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리본 모양의 매듭 아래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0. 왼쪽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70. 마지막 슬라이더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리본 모양의 매듭 윗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듭 윗부분을 그린 후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라이너, 앵글은 0도, 첫 번째 슬라이더를 C80, M0, Y100, K0, 두 번째 슬라이더를 만들고 로케이션을 20,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더는 로케이션 60,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리본 매듭을 함께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고 직사각형의 중심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버티컬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리본 모양의 중심에 매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그린 후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을 마이너스 90 색상은 똑같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Ctrl, E를 눌러 이미지의 잠금을 해제하고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리본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디자인 원고와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일러스트 작업을 저장합니다.